자, 시청자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뭘 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십니까? 아, 저는 뭐 가끔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아, 뭐 지하철이 언제 오나, 이 전광판도 한번 보고요. 또이 스크린도어에 적힌 또 짧은 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의 새로운 기능이 확인됐다. 뭐 이런 말인데 무슨 기능이에요? 저도 참 이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바로 CCTV 사각지대에서 지갑을 훔친 범인을 검거하는 기능이 오,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사건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지금 이해가 가실 텐데요. 저기 지금 영상입니다. CCTV에 그 비친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누군가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뭔가를 이렇게 오, 예. 잠깐 몸을 숙이더니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죠. 예.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난 9월 26일에 자정 무렵인데요. 이 50대 남성 A씨가 이제 술에 취해서 앉아있는 남성의 휴대폰을 저렇게 약간 오. 숙여서 가져가는 장면이 저게 지금 CCTV는 없는 자리인데 스크린도어에 그대로 비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가사, 그 미소 속에 비친 그대도 아니고 이 스크린도어 속에 비친 범인,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관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스크린도어에 비친 장면을 확인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자, 저희 제작진이 너무 신기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 경찰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스크린도어에서 훔치는 장면이 보여서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대부분 이 범인도 그 스크린도어에 자기 범행 장면이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부인하다가 저희가 스크린도어에 이렇게 범행 장면이 확인이 됐다. 그때서야 이제 범인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김기창 계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자, 그런데 정말 이 장면 아니었으면 범인 못 잡는 거잖아요. 네, 범인은요, 50대 이 남성은 CCTV가 스크린도어 쪽을 비추고 있어서 의자를 비추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크린도어에 비출 줄은 몰랐던 거죠.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 심지어 위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훔친 휴대폰에서 유심칩도 빼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스크린도어에 비친 남성의 뒤를 쫓았고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이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경찰에 잡힌 범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검거 당시 상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투 특가법 판매로 실패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본인 선임하시고 부산지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 이거 압수하겠습니다. 이거 증거물로. 자, 지금 저희가 그 범인 얼굴에 지금 그 블러 처리를 했는데도, 아니, 날 어떻게 찾았지? 아주 이런 아주 좀 당황스러움이 좀 느껴지는데, 자, 경찰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찰들이 매의 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뭐 정확히 사건들을 보고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을 때 저는 아날로그 형사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CCTV가 많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형사들은 사실은 그 CCTV를 많이 분석하거든요.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리죠. 저희 때는 라떼 형사. 아, 라떼 지금 형사. 디지털 형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4월 한 보도에 따르게 되면은 한 형사가 마약 유통 체계를 추적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했는데 그 마약 유통 체계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형사가 CCTV를 여러 번 돌려보는데 한 가지를 딱 발견했습니다. 비슷한 오. 경우인데, 돌려보는데 카페 유리창에 그 실루엣 비친 거예요. 빨간 아. 후드티하고 체크무늬 잠옷 바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동일인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현장이 안 보이더라도 반사되는 유리창으로 검거하는 적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하지만 경사의 매 눈으로 정확히 집어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범인은 어떻게 그곳이 CCTV 사각지대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김기창 회장님의 설명 좀더 들어보시죠. 범인은 분명히 거기가 CCTV 사각지대라는 걸 알고 그 피해자가 그 휴대폰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보였고, 만약에 CCTV 또 다른 CCTV가 만약에 있다는 걸 알았으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왔다라는 표현은 출소한 지 60여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상습절도 행각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2002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무려 6번 구속된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10년차 베테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7월에 풀려났는데 62일 만에 또다시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구속된 상황이고 지난주에 이제 다시 구속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하철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술에 취해서 좀 졸거나 사실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절도 피해자의 타겟이 됩니다. 설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나 이런 건 몸 안속 깊숙이 이제 조금 숨겨두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하시면 즉시 신고하셔야 그나마 CCTV를 추적하기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보고 있고 또 반드시 잡힌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